도시 공동화 현상, 이게 이제 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겪어왔습니까, 일본 사회가? 실제로 이제 일본도 1960년대 고도 성장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이. 그랬죠. 그때 이제 대도시, 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곽에 이제 뉴타운, 우리나라 말하면 신도시죠. 신도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니까. 예, 대규모 쇼핑센터도 나가고 주택도 나가다 보니까 시대. 그래서 이제 1990년 이제 특히 일본 버블기를 맞으면서 네.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심시가지 네. 상권을 중심으로 한 재태와 이제 주택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996년에 중심시가지 활성화법도 제정하고 네. 2002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